안녕하세요. 저는 4주간의 여행을 마치고 어제 홍콩으로 돌아왔어요. 어제는 짐 정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동안 산 것들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한국에서 산 것부터 소개해볼게요. 식품류는 짠, 연겨자. 그리고 치킨 튀김가루, 미숫가루, 이거는 남편이 산 소세지, 이것도 남편이 산 약과, 이것도 남편이 산 약과예요. 남편이 산 것들은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도 이 약과를 한개 샀어요. 그리고 생활 잡화들은 다이소에서 이런 조그만한 귀여운 사각 용기를 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장 종류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동그란 얼음틀 샀고, 이거 파티 풍선 괜히 귀여워 보여서 샀어요. 그리고 양모 펠트 이렇게 두 종류 샀고요. 이거는 아예 피글렛 만드는 용으로 색깔이 들어있는 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홍색 들어있는 거두 종류를 샀고, 그리고 이거 데이지꽃 모양 파티 풍선도 한개 샀고요. 이런 것도 사가지고 왔어요. 병 세척용 솔, 송이씨 물통 세척할 때 쓰려고 샀고요. 그리고 아이폰용 액세서리들, 이거 맥세이프 케이스랑 카드 지갑, 그리고 이거 팝핑거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또산 거는 이런 와펜, 한국 지도 모양, 그리고 문화권 모양. 예뻐서 가방에다 달려고 샀어요. 이렇게 배지 핀으로 붙일 수도 있고, 다림질하면 천에 붙는 그런 재질이더라고요.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마지막으로 산 거는 이거. 마이 멜로디 키링. 네, 귀엽죠? 원래, 이 산리오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거는 귀여워서 사봤어요. 짠, 천사 모양. 아, 그리고 이 타월도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짠. 그리고 다음은 화장품류. 이거 어퓨의 마데카 소사이드 크림 샀고요. 이거 더 페이스샵의 미감수 클렌징 오일. 그리고 이거 박준 뷰티랩 프로틴 LPP 리뷰인 트리트먼트도 샀고요. 그리고 이거 에뛰드의 AC 클린업 핑크 파우더 마스크. 이거는 메디힐 티트리 바이 온 블레미쉬 시카 앰플. 이름이 어렵네. 이거는 마몽드 프로바이오틱스 세라마이드 인텐스 크림이고요.
라운지 어라운드에 그린티 시카 선 로션도 샀고요. 이거는 식물나라 산소수 생기 톤업 수분 선크림. 이렇게 약간 톤업 되는 선크림 처음으로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소이의 PHA 퍼스트 토너 대용량으로 샀고요. 다음은 이거 브링 그린 티트리 시카 포어 클레이 팩, 마스크 팩 같이 하는 그런 거를 사봤고요. 아, 이거는 아까 이 메디힐의 이렇게 리필 세트로 구매한 거였어요. 짠. 화장품은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동복들. 한 4부, 5부 정도 되는 짧은 레깅스 팬츠를 몇 벌 샀고요. 이거는 진한 파란색, 남색 같은 색이고 검은색. 그리고 이거는 조금 흐린 파란색. 이렇게 바지를 세 벌 샀고, 이거는 브라톱. 운동할 때 입으려고 브라톱도 두 벌 샀어요. 운동복은 다 STL에서 구매했어요. 저렴하고 생각보다 질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일본에 여행 갈 때 필요해서 이 캐리어에 꽂을 수 있는 보스턴 백 스타일의 가방도 한 개 샀어요. 짠. 짐도 많이 들어가고 밑에 확장할 수 있어서 더 커다래지거든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어요. 가방. 예.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말려서 주신 송이 간식 풀이고요. 엄마가 떠주신 예쁜 꽃 수세미들. 짠. 이거는 연꽃 모양. 너무 예쁘죠? 사용하기는 예뻐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장식용으로 집에 두려고 가져왔어요.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아빠가 사주신 신발 뉴발란스 878이고요. 이번에 제가 신고 갔던 신발이 아빠 눈에 좀 낡아 보였나봐요. 낡은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좀 더러워서 그랬나? 그래서 신발을 한 개 사줘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양, 극구 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너무 꼭꼭 사줘야겠다고 해가지고 한 개 받아왔어요. 짠. 예. 귀여워. 이제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것만 남았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먹을 간식들이랑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런 거를 위주로 샀는데요. 먼저 슈퍼마켓에서 산 거는 타르타르 소스, 그리고 명란 마요 사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한 네 가지 정도 맛 있는 플레이크 초콜릿 같은 거였는데 교토에서 기념품 가게 같은 떡집에서 산 거고요. 짠. 세 가지 맛이 들어있어요. 딸기. 딸기 우유 냄새. 맛차. 이 가게에서 이
마차 롤 과자도 같이 샀어요.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맛은 딱 전병 과자의 크림 들은 맛인데 과자 맛이 생각보다 강해서 크림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마차 색깔 아니면 마차인지 모르고 그냥 먹을 것 같은 맛? 후들후들거리. 그리고 면세점에서 산 식품들은 로이스 이 바턴 쿠키 마차 맛 샀고요. 짠. 앞에는 쿠키, 뒤에는 초콜릿이에요. 와, 꽤 높네. 이런 식으로. 마차 맛도 진하고 향긋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초콜릿 감자칩 과자도 샀고요. 전 로이스에서 초콜릿은 많이 사 먹었는데 이 감자칩은 처음으로 사봤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서 뭔가 궁금하더라고요. 짠. 아, 초콜릿이 생각보다 손에 잘 녹네요. 맛은 그냥 초콜릿이랑 감자칩 같이 먹는 맛? 이 한 팩 가격이 800엔인데 저라면 그냥 감자칩 따로 초콜릿 따로 사서 먹을 것 같네요. 이거는 동전 모양의 화이트 그리고 밀크 초콜릿이고요. 디바. 이것도 너츠가 들어있는 초콜릿 바 형태예요. 세 개씩 한 팩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네 팩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운데에 선이 있어서 열기 쉽게 되어 있고 손에도 안 묻고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짠. 아, 그리고 이미 먹어서 없는 로이스의 생 초콜릿도 구매했어요. 맞죠, 마. 그리고 면세점에서 이 도쿄 바나나의 파이 버전을 사봤고요. 이거는 부모님이랑
가족들 선물로 두 박스 사와가지고 먹으려고요. 안에 8개 들어있고 짠. 바나나 빵. 그리고 이 쿄토 베네토라는 걸 사봤는데, 이거는 잘 모르는 브랜드긴 했는데 뭔가 모형이 굉장히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짠. 마차 쿠키 안에 딸기 초코 크림이 들은 과자예요. 모양만으로 봤을 땐 이게 제일 예쁘네요. 상자도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선물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딸기 우유 맛 크림인데 안에 바삭하게 씹히는 것도 있고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본에 가면 꼭 사가지고 오는 지브리의 귀여운 것들 몇 가지 샀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전에 이거는 지나가다가 가챠 가게, 잔뜩 있는 가게에서 뽑은 가챠 한 개. 톰 앤 제리였고, 이렇게 열게 돼 있네. 귀여운 키링이에요. 제리가 달에서 잠자고 있는 모양. 종류는 다섯 가지가 있었고 두 개만 키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장식해 놓는 거더라고요. 저는 키링이 나왔으면 해서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3,000원이었어요. 300엔. 그리고 이제 지브리의 귀여운 것들. 먼저 이거. 토토로와 도토리. 열쇠고리? 그냥 장식품, 매달 수 있는 장식품이고 안에 구슬 같은 게 들어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 구슬이 그 먼지 괴물이라고 하나요? 그 모양이어서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이거 고양이 버스 핀 배지 한 개 샀고요. 그 다음은 이거 토토로가 버섯을 들고 있는 핀 배지를 샀어요. 네. 그리고 토토로 가챠. 귀여워. 이렇게 약간 보들보들 피아노 덮개 같은 재질. 아, 메이다. 메이가 들어있네. 아, 귀엽다. 이렇게 파츠가 들어있어서 이 위에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짠. 아, 너 엄청 귀엽다. 왜 한 개만 뽑았지? 더 살걸. 이게 500엔이었거든요. 가성비도 엄청 좋고 되게 소재도 보들보들해서 다른 그 피규어들이랑은 좀 달라서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위에 앉아있는 메이도 약간 도색이 조금 별로긴 하지만 5,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있으면 또 뽑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짠. 랜덤 자수핀 두 개를 샀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컬렉션밖에 못 봐서 첫 번째 컬렉션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컬렉션만 두 개 샀고요. 첫 번째 거는 짠. 그다지 갖고 싶지 않았던 라인업의 친구가 나왔네. 이게 나왔고요. 두 번째 거는 짠. 가오나시. 귀엽다. 가오나시 정도면 만족. 저는 토토로가 갖고 싶었는데 토토로나 아니면 고양이 버스 그걸 제일 좋아해서 그 두 개 갖고 싶었는데 가오나시도 괜찮아요. 짠. 귀엽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거 타올 세트. 토토로 타올이 세 가지 들어있는 세트를 샀고 짠. 작은
손수건, 토토로, 길 걸어가고 있는 토토로 친구들, 그리고 중간 크기 수건, 짠, 꽃이랑 토토로. 귀엽다. 그리고 제일 큰 수건. 이렇게 꽃무늬 수건에 토토로가 우산 쓰고 있는 거. 여기 조그만 친구도 있네.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렇게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게 저는 더 저렴한 줄 알고 샀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상자 값, 이 포장 값을 따로 받는 시스템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세트로 사지 말고 그냥 원하시는 거 낱개로 사세요. 그게 더 싼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우산 쓰고 있는 귀여운 토토로의 액세서리함. 짠.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는 토토로랑 옆에 작은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열리는 액세서리 상자인데 조금에서 반지나 목걸이 줄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짠. 귀여워. 귀엽다. 마지막 대망의 가장 큰 아이템. 짜잔. 짜잔. 이 고양이 버스, 제가 가게의 이 지브리 샵에서 구경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가가지고 결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고지고 한국 들렸다가 홍콩까지 오게 됐어요. 아직 열어보지도 않아서 이제 처음 열어보는 거예요. 설명서도 들어있어요. 이렇게. 오,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 상자에서 꺼내니까 이렇게 타이로 다 꽁꽁 싸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풀러서 꺼내야 돼요. 대신에 이렇게 안전하게 꼭 싸매어져 있어서 망가지지 않고 잘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아주 힘들게 꺼냈어요. 고양이 버스, 그리고 토토로. 이렇게 구성품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 윗부분이 이렇게 열리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 돌기 부분에다가 토토로를 끼워주면 이런 식으로 토토로를 태워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완전히 꽉 고정되게 끼워지는 게 아닌가 봐요.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게 타고 있고, 짠. 이렇게 흔들거려.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고, 뚜껑을 열 때는 이 빨간 버튼을 매일을 눌러서 열 수 있어요. 짠. 그리고 이게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 발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보여드릴게요. 주변이 너무 난장판이긴 한데 이렇게 짠, 다리가 뿅뿅뿅뿅 움직이는 뭐 제가 이렇게 가지고 놀을 나이는 지났지만 장식해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짠. 이렇게 제가 한국이랑 일본에서 사가지고 온 것들을 전부 다 소개해봤어요. 다음에는 또 어디로 여행을 언제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여행 가서 뭔가 사가지고 오면 또 소개해볼게요. 그러면 안녕.